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근데 저희는 그전부터 이제 서로 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장구라는 캐릭터가 이제 호준이 오빠가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. 그리고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왼쪽에 계신 변희봉 선생님 봤을 때 첫인상은 어땠어요?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거 못한 인사하셨습니다. 저도 이종호 씨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네, 이종호 선배님은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. 너도 이뻐. 오, 멋있다. 이번 드라마에서 변호사 역으로 변신한 손호준 씨. 신념이 되게 강하고 착한, 모범적인, 심심한 친구. 변호사 느낌이 좀 나세요, 그리고 또. 제 친구들은 제가 변호사 역할이라고 봤는데. 아, 그래요? 임지연 씨는 평양 출신의 탈북녀, 미풍녀가 맡았는데요. 밀려들었단 말입니다. 북한 사투리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그랬죠? 이제 북한말 선생님이 계신데 북한말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말뿐만 아니라 좀 저희가 잘 모르는 이런 북한 문화들이나 컨텐츠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보고 한말 듣고 싶습니다. 북한말. 불어라 미풍아 많이 사랑해 주시라요. 사랑해 주시라요. 또 활짝 웃네요 다들. 좋습니다. 4인 4색 배우들의 연관 검색어 톡! 4명에 맞는 연관 검색어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변희봉 선생님입니다. 미친 존재감.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무슨 좋은 얘기입니다. 좋은 얘기야? 예. 좋은 얘기야? 예.